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5-7과 6-1을 네. 비교를 해서 존 메이어 스타일의 연주곡을 맞아요. 한번 들어봤는데요. 은총 씨가 아직까지도 손이 기억하고 있는 18년 전에 카피했던 네. 네. Covered in Rain을 저희가 시연곡으로 준비를 해서 가장 좀 팬더다운, 빈티지 팬더다운 그런 사운드로 오늘은 레코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오늘의 그 텔레는 그 스트랩들과는 확연히 다를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뭐 이거의 세계관 애초에 뭐 픽업 셀렉터로 저희가 동일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사운드 셋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1번과 2번을 비교하는 게 되게 주 컨텐츠가 될 것 같고 네네네네. 그리고 1, 2번과 3번이 텔레와 스트랩이 구분이 안 된다 라고 이제 느낌이 들면은 요거 두 개의 좀 차이점을 확실히 느끼실 때까지 좀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50년대와 60년대 차이, 로즈우드와 메이플의 차이 이런 영역으로 그 다음에 건너가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걸 딱 들었을 때 1, 2번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7과 6-1의 그 디테일 차이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저희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5-7이 이제 그 냉면 모디파이 하지 않은 그쵸? 냉면이라면은 6-1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초와 겨자가 그쵸, 들어간 그쵸. 거, 뭐 순대국으로 치면 흰 국물, 요건 맞습니다. 다대기 넣은 빨간 맞습니다. 국물,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장어, 소금구이, 양념구이, 네, 뭐 맞아요. 이런 느낌. 조금 더 이쪽이 좀 EQ잉 자체가 살짝 플랫하면서 하이 쪽에 그런 조금 더 찌르는 듯한 벨톤의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있고 그다음에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 대역에 여기는 비슷한데 미들하고 로우가 좀 더 이렇게 두툼하게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라 전반적으로 피지컬이 한 단계 더 두껍고 존재감이 좀 더 크고 그 약간 무겁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좀 재료가 많은 느낌이에요. 그 이제 기타를 아직 잘 모르시고 이제 입문하실 때 특히나 이제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실 때 아니면 혹은 기타에 관심이 있으나 어떤 이제 카더라라는 이제 글 같은 걸 많이 보죠. 왜냐하면 사기 전에는 나름 서치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막연히 메이플렉이 되게 쏜다라는 식의 글이라던가 해석이 많은데 실제로 무조건 쏘는 그게 아니라 그 아까 형님이 말했지만 그 거의 플랫하다가 이렇게 들려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들리는 거지 막상 로즈우드랑 옆에 두고 비교를 하면은 인형님 말씀처럼 로즈우드가 훨씬 재료가 많기 때문에 같은 세팅이면 훨씬 더 좀 더 공격적으로 들리고 더 앞으로 빵빵 때리는 힘이 훨씬 더 잘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너무 스타일이 다르긴 합니다만 심지어 에릭 클립턴 기타 같은 경우는 미들 부스트까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클립턴의 기타 사운드와 아니면 혹은 에릭 존슨의 기타 사운드와 스티브 레이본의 사운드만 우리가 비교를 해도 물론 너무 치는 스타일도 다르고 이제 톤도 다르지만 그 순간적으로 그 압이 있으면서 이 그 우리 펀칭감이라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빵빵 때리는 느낌은 로즈우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형이 말한 재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 쏜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져가는 이유가 이제 상대적인 어떤 EQ잉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하이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위에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로즈우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즈우드가 애초에 로우가 여기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이가 낮게 들리지만 거의 만나는 하이 대역은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동시에 놓고 들으면 로즈우드가 훨씬 더 크게 쏟아지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맞아요. 따로 놓고 들으면 로즈우드가 좀 더 부드럽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놓고 보면 이제 사이즈가 좀 다르다. 그래서 좀 양이 많은 사람은 로즈우드를 먹어야 든든하다. 뭐 이런... 이런 느낌, 곱빼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애초에 네. 사운드 네, 재료 네, 자체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양만이. 네, 양만이 느낌이에요. 로즈우드가 느낌. 양만이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썼던 6-1부터 한번 쭉 듣고 바로 네, 네. 텔레 녹음해볼게요.
좋아요. 좋네요. 텔레를 바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는 기본적으로 1단 사단이 없기 때문에 1단 사단이 아니라 2단 사단이 없죠. 네. 그래서 일단 그 클린저 사운드를 중간 2단으로 가져가서 녹음을 하고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시작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코러스 걸린 그 쭉 까는 거는 1단으로 두고 좋아요. 밀어볼게요. 은근히 또 우리가 잘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릴 수도 있겠어. 이거 네,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단수가 모자라니까 일단은 뮤트도 2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솔로 가볼게요. 솔로는 이제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요거는 제가 되면은 네. 바꿔볼게요. 요거 왜냐면 픽업이 너무 없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알아서 적당히 1, 3 왔다 갔다 하나요? 예, 요거는 3부터 하고 뒤를 1로 해보죠. 하고 네. 좋습니다. 너무 없어서. 네, 너무 없어서.
맞아. 왜 계속? 왜 여기만 자꾸 잘못 치는 거야? 지금 세 번째 돼가지고 어 되게 잘 친다 이랬는데 마지막에 또 틀렸어요. 네? 가볼게요. 이게 나이를 못 속여요. 네. 이거 이렇게 할까요? 네, 그냥 네. 합시다. 네, 마지막 때 약간 뭐, 야 아주 얼버무렸어. 네, 얼버무리면서 했죠. 알겠어요. 에이, 구구절절하게 쳤어요. 아, 그럼요. 좋습니다. 뭐 되게 슬펐나 보죠. 자, 이거 뭐 밸런스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에 구구절절. 구구절절. 네. 이게 저는 이제 오늘 그냥 이 텔레캐스트 하면서 아, 그 여러분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 오일 즉 뭐 오일이잖아요, 여러분. 어, 오이가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넥 굵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진짜 이 노캐스터 때를 복각해서 우리가 오이 텔레는 넥이 얇잖아요. 근데 오일 텔레는 넥이 엄청 굵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이 유쉐입이 아니고 오일 유쉐입입니다. 예, 네, 그래서 79mm 나와요. 네, 이거는 진짜 아셔야 되는 게 까치 잘못하고 외양 보고 어? 다시 돌아왔다. 나 사야지 해서 이제 혹시나 방문 안 하시고 구매하셨다. 어? 샀는데 노케 넥이 옵니다. 어, 노케 넥이 왔어. 근데 내 손이 작다. 그러시는 분들은 피하셔야 되고 아, 나는 빠따는 이게 원래 좋아했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죠, 그럼. 네, 딱 좋죠. 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번 세 편 하면서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팬더에서 개발한 이 싱글 픽업의 사운드가 정말 이 기타 사운드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까먹고 살다가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이 싱글 픽업의 발견이 그 우리한테 정말 그 화려하면서 이쁘면서 그 뭐 정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클린 톤들을 제공해줬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뭐 우리가 늘 이제 좋아하면서도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쉘톤 뭐 아니면 뭐 그리고 뭐 갈매기 날릴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드는 그런 톤들. 갈매기 날릴 때부터 그렇죠. 네, 갈매기. 네. 네, 업자 용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뭐 볼륨 써서 이제 이렇게 볼륨 주법 하면서 쓰는 것들 그리고 뭐 그냥 아르페지오, 뮤트 기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 뭐 폴 잭슨 주니어처럼 그 험버커 이제 3단에서 이제 중립에 이제 2단에 두고 쓰는 그 주법들 이제 따뜻한 음악들 할 때 그런 것들도 좋지만 뭐 그보다는 사실 싱글 픽업의 이제 사용도가 훨씬 더 많고 맞아요. 활용도가 더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 이 싱글 그렇습니다. 픽업이 얼마나 이 음악 산업에 많은 기여를 했는가. 그렇죠. 오늘 해보면서 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시간도 되긴 했네요. 현대 음악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팬더의 싱글 코일 픽업에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봤던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761 그리고 51까지 한 군데 모아서 복습 한번 해보고 블라인드 테스트 시도도 해보고 디테일 톤 비교 한번 하면서 최종 코멘터리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종 비교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구성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